2022년 2월 27일에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의 모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주신 말씀들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고 계신데,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문은 1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7번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마지막에 보내시는 그 편지들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 만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신앙심 깊은 그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또 특별히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래서 에필골몬, 이네 가지 서신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인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말세가 같이 가까이 올수록 진리를 지키는 자들과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대적이 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동참함으로써, 이 동행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행복도 가득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고난이 같이 따른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 말라도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행복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겸손함과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내면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복음답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보면,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또 동역자인 디모데죠, 참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들이 쫙 나와요. 3절부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또 옥이 갇힌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격려 편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고통, 지금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가뭄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무슬림들의 핍박과 또 타종교의 또 핍박과 이런 모든 상황들과 맞물려서 우리는 이미 고난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제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짐승의 표들이 속출되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야말 마땅한 파리채 가지고 파리 잡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는 그런 심리처럼.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하신 때도 있었고 담대히 나가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알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밀고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도 세상 말로 응가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악의 무리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고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지. 예배 드릴 때눈 뜨고요, 귀 열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눈 활짝 뜨시고, 눈 활짝 뜨시고,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눈 뜨고요, 권사님, 눈 뜨고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리시라고요. 안 그러면 사단이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될 것이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용기도 얻었지만 책망도 받았고 또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회개해야 될 일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합당하게 다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21절에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산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어? 복음의 열매를 맞이 맺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는 것이 내 속에 사는 분은 예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일이다. 그러나 23절에 뭐라고 고민해요? 내가 그둘 사이에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열매를 맺는 일도 있고,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죽는 건 차라리 더 이상 죄안 짓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익하고, 이둘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기도 괴롭고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들어 있잖아요. 어? 자식들이 못 돌보면 어디 가요? 유아원에 갔죠. 영화원에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맞아. 나의 어떤 것도 요구사항이 없어요. 꿈과 희망이 없어요. 안 죽었으니까 사는 거야. 목숨만 붙어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치매가 심했다든가 또 몸에 욕창이라든가 또 아니면 몸에 반신불조 왔다든가 폭을 맞았다든가 그런 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도 안 쓰면은요. 손이 하는 일을 안 해요. 다리도 안 걸어 댕기면 어때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눈도 안 보고 눈을 자꾸 감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봉사되는 거예요. 눈 뜨기 싫어. 눈 뜨는 것도 귀찮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눈이 그다음에는 안 떠져요. 귀도 어때요? 귀도 뭔 말을 하면 알아듣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게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거 준다는 소리만 귀에 들려. 딴 거는 일절 안 들어요. 우리 박학사 성도님도 그렇죠? 먹을 거 준다는 것만 번쩍해도 일어나 앉고, 나머지는 못들은 척 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할머니 씻어야 돼, 뭐 해야 돼, 화장실에 가야 돼, 뭐 해야 돼, 옷 갈아입어야 돼, 다 모른 척이에요. 먹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가야죠, 그러면. 움직여요. 그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양식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해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혼자서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건강해져서. 예.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바울은 둘 사이에 죽는 것도 괜찮고, 자는 것도 괜찮고, 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괜찮고, 죽는 것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건데 천국가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몸도 약한데요.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시대에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보다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누가 유머예요? 누가 유머예요? 크게 말해요. 목사님이 유머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니까. 예?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고 교회 나오기도 힘든 분 일일이 모시고 오고 가고 챙기고 어떤 교회에서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죽어서 믿음 지키고 이 믿음 그나마 지키고 있을 때 그냥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살면서 또할 일이 있어서 살려놓으셨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심정이나 내 심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때였잖아요. 이때가.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도 갖다 넣은 상태란 말이죠. 이렇지만 자기는 복음 때문에 살 것과 죽게 생겼지만 살 것과 저도 암이 걸려가지고 혈액암이니까 못 산다. 말기 쪽이니까 못 산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시편 91편 말씀을 딱 주시니까 나는 살겠구나. 응? 이번에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부터 얼굴이 퉁퉁 부었거나 말았거나 질질 토하거나 말았거나 그냥 짬만 나면 일어나서 밤이고 나시고 두시고 세시고 없어요. 밤이고 뭐 그냥 누웠다가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조건 나갑니다. 뭐 먹을 거좀 들고 나가면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면 뭘 하러 나갔겠어요. 제가 복음 전화 나갔고 그분들도 거의 다 환자들이니까 병원에 왔으니까 어쨌든지 한 명이라도 귀 열렸을 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기쁨 때문에 병원에 있는 것도 힘든 줄 모르고 있었어요.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거 내가 살 것과 그랬잖아요. 저도 살 것과 여러분들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크게 아멘.
예, 더 크게 하면.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 너희의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과, 지금은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믿음과, 앞으로 열심히 잘할 거는 진보와, 그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럼요, 기쁘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기쁨과, 그랬어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거를 확실히 안다.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입장이고, 언제 불려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입장에서도,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어쩌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병원에서는 이번에는 못 산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것이다.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선포하고, 그때도 그 안에 전도한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리고 또,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 다른 목자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있는 병원으로 다 와서, 병원에 교회가 있어요. 그 병원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병원을 다른 데로 옮길 때까지 또 그렇게 하고 살았었단 얘기죠. 그런 것처럼 죄 정도는 어쨌든 이제 복음과 함께 살고 나에게 붙인 영혼들과 함께 살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온 세계 어디에선가 아멘하며 은혜 받을 모든 성도들과 영으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수대로 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거 뭐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저 같으면 병원에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는 많아지시면서 재산들도 있어요. 집한 칸이라도 있어요. 집세라도 나와서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부터도. 그랬지만 저와 제가 이제 강원도 속초 가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어머니가 거기 계실 때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은혜받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평생에 해보지 않은 거금을 들여서 필리핀에 선교도 하고 말레이시아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을 돕고, 우리 교회에 다 10원도 돕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들여주는 헌금은 오직 그들의 오늘 말씀 26절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저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하겠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것도 자랑이죠. 헌금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게 자랑이죠. 또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자랑이죠.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니까 여러분의 상급을 쌓아주기 위한 바울처럼 우리 지금도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거.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저와 복음을 전하는 그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해진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27절에 또한번 다시 할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부탁이에요. 제목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뭘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바로 강대상을 보시고 저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 돼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안 가고 십일조도 안 드리고 성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크게요. 이거 봐요. 초신자도 대답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천국도 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주여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로마서 14장 7절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크게 아멘해요, 저.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은 하더라도 영벌로 가는 부활을 한다 이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 하지 않고 영벌로 가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영벌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나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하심을 입은 후부터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면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증거들을 가짐으로써 믿을 뿐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영혼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다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너 주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한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을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랑으로 행하고 섬김으로 행하고 구제로 행하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어려운 분들을 뭐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내 몸도 이러면서 내가 99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80세 된 성도님이면서 또 이웃 할머니를 정말 내 몸이 망가지도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이웃 주민들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어? 아유, 누가 저렇게 해? 어떻게 해? 저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말 하지만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예?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먼데 나갈 수도 없고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방에서 하는 거와 또 다니더라도 남에게 해와 또 남이 불편하게 여기는 거를 할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물건 같은 거를 자주 삽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그런 물건을 사면서도 복음 전하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은 팔아요. 또 저는 그런 거안 해요. 뭐만 해요? 또 전해주면서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느라고 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서 주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하나님 앞에 영광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영광을 돌리면서 살려고 또그 행위를 보면서 담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서 또 내가 봤을 때 착하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다 보면 그런데 타종교를 믿어요. 또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든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결신시키고 결신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절대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저에게 뭘 이렇게 가지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목사님 뭐 있어요 그냥 있어요 오세요 주세요 드릴게요. 그럼 오면 주는 것만 달랑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래. 나는 잠깐이라도 붙들고 앉아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할 목적으로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줄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오라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나딱 복음을 터치를 해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와서 꼭 다음 만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나의 열매란 말이죠. 살아있는 열매. 죽었다면 그건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살다가 죽는다면 반드시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 세상에는 복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복음은 복 받는다는 소리죠. 그쵸? 복음.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유한결론이라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음이에요. 축제 잘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니까 어쨌든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그것을 겸하여 있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싸움과 전쟁이 없고 사랑과 평화만, 진정한 평화만 있는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아멘 하셔야지,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아침에 해 떴다가 저녁에 해 지는데 아니에요. 그런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지금은 전등불이 빛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천국 가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다가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인 된 것을 의인으로 만들어 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내가 감사해서 똑바로 살아야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걸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좀 듣기 싫은 말이든 듣기 좋은 말이든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될시좀 같이 살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7남매가 있거든요. 아들 둘에 딸이 다섯입니다. 물론 다른 자녀들도 어머니 사랑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더 사랑해요. 왜? 어머니의 좀 젊은 시절부터 99세가 되는 지금까지 제가 제일 어머니와 많이 같이 살았고 어머니를 제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것도 알고 못한 것도 알지만
나이 많은 남편 얻어서 결혼해서 와서 자식 일곱 나면서 고생 많이 한걸 알기 때문에 늘 불쌍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괴롭지 않아요. 때때로는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똑같은 말을 여러분 하루에 70번, 80번 해봐요. 이해는 하면서, 살짝 치매가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계속 이해가 안 돼요. 부딪혀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막 그냥 짜증들하고. 우리 이웃집 옆에 살피는 할머니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한두 번 오고 11조 5만 원 한번 딱 내고 쓰러지셨으니까,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로 챙기려고 이렇게 같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고, 또먼 곳에 있어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지 그냥 목사님을 챙기고 뭐라도 있으면은 갖다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저는 뭘 줘요? 복음을 주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이 올라가니까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아, 그까짓 거예요. 단지 뭐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목을 점점 조여오는 영적인 고난과 핍박도 더욱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믿음을 지킬진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 또그 믿음을 지키는 증거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해서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사람아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고난과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거는 가짜야. 그냥 복음에 합당하라 이건 아니야. 그리스도의 뭐야? 기름 부은 자, 그 말이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복음, 성령이 알려 주시는 복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복음.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함께 하죠. 왜요? 진리와 성령이 함께 만나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성령이면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걸 누가 보냈어요? 내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잠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다. 한 몸이란 말이야. 위격은 세 가지인데 하시는 예수, 하나님, 성령, 이 각각인 것 같지만 일체란 말이야. 한 몸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몸의 것이. 영이 있고, 그쵸?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도 있더라도 또 물어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배우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반드시 이기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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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미하시고 깊고도 넓고 높고 정말 긴이 말씀을 어찌다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바울을 통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도 들었사오나, 우리가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경을 읽었지만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신 것처럼 첫째는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 동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6절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늘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 주의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본분을 아버지처럼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등대의 비추임을 받으면서 죄로 또 다시 빠져가지 말고 불신앙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침륜에 빠져 정말 다시는 지옥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진정한 회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육신에서 영적인 생활로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가짐으로써,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니.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결단하고, 이제 오늘 받은 바 말씀은 우리 뼛속 깊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로써 오늘 2022년 2월 27일 마지막 주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